오늘의 신은 따릉이 배달 콜드플레이입니다. 요즘 길에서 배달 오토바이 말고 배달 자전거들도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배달업체에서도 투잡이나 알바 삼아서 혹은 용돈벌이로 자전거 배달을 해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공유 자전거로 배달을 하는 울상식한 경우가 있다네요. 이런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서울시가 공유 자전거 따릉이로 상업적인 배달을 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공문을 몇몇 업체에 보냈다고 해요. 공유 자전거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라는 목적으로 세금으로 설치하고 정비해주고 보험도 가입해주거든요. 공공자산을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적발되면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고는 하지만 단속하기 쉽지 않고요. 게다가 자전거 배달원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라서 배달 대행업체 측에서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우리 따릉이 안 그래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한테 도난당하고 버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젠 이런 일까지 생기다뇨. 그러려고 만든 따릉이가 아닐 텐데 지킬 건 좀 지킵시다. 지난주에 콜드플레이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뮤지션인 만큼 이번 8집 수록곡에도 인종차별과 총기 문제, 시리아의 비극 등 다양한 현실을 담아냈어요. 기다렸을 팬들에겐 아쉽지만 콜드플레이는 이번 앨범의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이동하는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무제장치를 옮기고 조명을 쓰는 데 드는 자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만 콘서트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매년 40만 톤이 넘는다고 해요. 콜드플레이는 이번 투어를 포기하는 대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투어 방법을 찾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날씨는 춥더라도 마음은 따뜻하고 활기찬 한 주 보내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